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시대를 읽다 7주차 이번 강의는 한국 영화에서의 1980년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라고 하니까 막연히 뭐 여러 편의 영화를 동원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두 영화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걸작 중의 걸작이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그리고 2012년에 선보이면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두 편을 통해서 한국 영화의 1980년대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살인의 추억과 1980년대, 사실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을 당장 이름 한 명 대봐라 그러면은 한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주저없이 봉준호 감독의 이름을 댈 겁니다. 물론 누구는 이창동 감독을 댈 수도 있고 또 박찬욱 감독을 댈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감독의 이름을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봉준호 감독은 2000년대를 거치며 2010년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감독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칸 영화제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제 중의 영화제입니다. 거기서 2011년도에 봉준호 감독을 황금카메라상 신인감독상을 말하는 건데요. 황금카메라상 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초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칸영화제 심사위원장이 갖는 의미는 비록 그 섹션이 경쟁이 아니랄지라도 경쟁 부분이 아니고 황금카메라상이 상의 섹션이라 할지라도 황금카메라상 섹션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그런 스타 감독이 아니면 그 위촉받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영예를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심사위원장이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부터가 그 칸 영화제로부터 그만큼 어떤 실력과 명성과 인기를 입증받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 봉준호 감독이 2011년도 칸 황금 카메라상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을 때 저도 내심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봉준호 감독과 뭐 담소도 나누었었고 뭐 술도 가볍게 한잔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봉준호 감독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 못지않게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봉준호 감독의 결정적인 출세작이죠. 2003년에 선보이면서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500만이 넘는 대흥행을 터뜨리면서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 필모그래피의 대표작으로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영화사의 문제작으로 평가받게 되었죠. 2000년대만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살인의 추억은 아마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대표적인 걸작으로 평가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한국 영화 베스트 원을 뭐 뽑으라 그러면은 그 1위작을 별다른 주저 없이 김기영 감독의 1960년도 작품인 한여를 꼽는데요. 아마 제가 그 살인의 추억을 뽑으라면은 그 5위 안에 아마 위치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그 제가 잠시 후에 뭐 2000년대 한국 영화 베스트 10을 제가 뽑은 순위를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한국 영화사 전체 베스트 10을 아직 뽑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인의 추억이 몇 위쯤 차지할 것인가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영화는 송강호 배우 송강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송광호의 파트너 역이었던 그 김상경 씨의 대표작으로도 또 평가받고 있죠. 또 거기에 나왔던 그 조연인 김내아 씨라든지 또 뭐 송재호 씨라든지 변희봉 씨라든지 또 한 명 있죠. 조연 박노식, 나이든 박노식 돌아가신 그 1960, 70년대의 그 액션 스타 중에 한 분이었던 박노식 씨와 동명이었는데 그 젊은 박노식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스타덤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상당한 그 인기를 누리면서 지금까지도 그 좋은 그 조연으로서 그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또 박해일 씨가 조연으로 나와서 그 희대의 연쇄살인범으로 나와서 아주 또 비중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만 인상적인 영화를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그 송강호, 형사인 송강호의 애인으로 나왔던 전미선 씨도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었죠. 살인의 추억은 이렇듯 감독 봉준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왔던 주조연 모두에게도 자기 생애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영화이죠. 여러분, 영화 보기의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좋은 연기자들의 좋은 연기를 감상하고 음미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살인의 추억은 그 아마 그 으뜸 영화 중에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의 추억은 뭐 단순히 연기만 좋고 연출만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이 영화를 특별히 그 1980년대를 읽는 어떤 시대적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속에 묘사된 1980년대가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박진감이 넘쳐서 80년대의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이 영화에 특별한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 살인의 추억에 다른 그 어떤 영화보다도 큰 감명을 받고 이 영화를 결국에 고심 끝에 200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영화 베스트 1으로 뽑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살인의 추억에 그 그려진 1980년대에 대한 묘사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 미리 밝힙니다. 사실 1980년대는 그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이 강의를 이제 함께 하실 분들 중에 그 나이가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가령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80년대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가 과연 어땠었는가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여러분에게 상상 속의 그 1980년대를 아주 그럴듯하게 형상화한 그런 아주 좋은 텍스트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화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그 영화사적 의미를 말씀을 미리 드리면 봉준호 감독이 사실 2000년도에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로 주목할 만한 그 데뷔전을 치릅니다만은 물론 장편 데뷔입니다. 데뷔전을 치릅니다만은 흥행에서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아니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면서 한 3년간에 걸친 일종의 뭐 휴지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잠정기를 갔는데 다음 영화 두 번째 걸 만드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물론 봉준호 감독은 다재계 감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의 추억을 만들고 나서 괴물을 선보이는 데까지도 또 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꼭 플란더스의 개를 실패해서 3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감독 스타일이 2, 3년에 한 편을 만드는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진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 젊은 그 데뷔전을 치른 감독이 3년 만에 두 번째 영화를 낸다는 것은 그렇게 뭐랄까 빨리 그
연출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플란더스계를 만들고 나서 다소 감독으로서 좀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 또 예상 아니면 또 뭐 예상을 해보는 거겠죠. 이 영화는 사내 추억은 구체적인 어떤 그 실제 사건을 토대로 그 만들어졌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그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일어났던 10건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뭐 바로 그 사건을 극화시킨 건 아니고요. 김광림의 희곡 날 보러 와요를 각색한 것인데 이 날 보러 와요를 이 공연되는 것을 본 이 봉준호 감독이 나름대로 깊은 그 감명을 받고 영화화하게 되는 거죠. 제작은 사이더스, 그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작사죠. 그리고 배급은 CJ 엔터테인먼트가 맡았는데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뤘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센세이션이 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 10건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발생한 8번째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9건 모두가 해결되지 않은 그 미제의 사건인데요. 그 시대의 그 미해결 살인 사건을 극화한 것인 만큼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는데 문제는 봉준호 감독이 두 번째 영화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아주 수준급 연출 솜씨를 보이면서 그 봉준호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되는데 바로 사내 추억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 살인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뭐 범행 수범이 하도 잔인하고 그 대범해서 1980년대 말 큰 사회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연극화되고 2000년대 초반에 영화화됐다라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영화가 일정 정도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는 나아가서 끊임없이 역량을 주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영화는 일정 정도 사회를 반영하고 그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미친다. 이 진술이 사실 제 강의의 핵심 요지인데요. 이 살인 이 살인의 추억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현실 사회, 이 우리의 어떤 남루한 또는 이 비겁한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어떤 그 계기를 우리가 제공받았다는 것. 그 점이 바로 영화가 우리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증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살인의 추억은 또한 한국 영화사의 장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지대한 그 의미를 갖는 영화인데요. 그 전통적으로 한국 영화는 크게 멜로드라마 그리고 코미디 그리고 액션 영화 세 장르 이외에는 확고하게 구축돼서 인기를 누려온 장르가 별로 없습니다. 가령 뭐 공포물 같은 경우도 남양 특집 그래서 여름이면 만들어지곤 합니다만은 그다지 이렇게 인기 있는 장르는 없고 지금도 아닙니다. 스릴러는 한국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영화들이 성공을 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흥행성을 거둔 스릴러 영화가 없었는데 살인의 추억이 500만이 넘는 그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스릴러도 한국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장르로 자리매김되게 되죠. 그런데요, 살인의 추억이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만큼 또 큰 성공을 거두는 스릴러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말다 돼서 나홍진 감독의 주목할 만한 데뷔작이죠. 추격자에 이르러서 그 살인의 추억에 버금가는 아니면은 살인의 추억을 능가하는 그런 흥행 실적을 기록한 영화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살인의 추억과 추격자 이후로는 스릴러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스릴러는 그다지 흥행해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는 장르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들이나 평론가들이나 또는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스릴러가 전통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인기 있었던 장르인 것 마냥 말을 하고 그 살인의 추억과 그 추격자를 들어서 뭐 살인의 추억이 아주 주도적인 한국 영화의 장르처럼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착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스릴러는 그 하위적인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적인 장르는 그 인기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도적인 장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살인의 추억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실화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화적 재미를 아주 만족스럽게 전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의미, 영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영화의 오락적 재미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 더할 나위 없는 아주 환상적인 결합이죠. 이것이 아마 살인의 추억이 2000년대를 대표하고 나가서 봉준호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고 나가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되고 세계적 감독으로 우뚝 서는데 결정적 요인이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재미 중에 하나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형사 캐릭터이죠. 송강호와 김상경 씨가 분한 연기를 했는데요. 이들의 그 대조적인 수사 기법을 그 축으로 팽팽한 김장미를 시종일관 그 견지해 나가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인의 추억은 대부분 봤을 거라고 가정을 해보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보지 않으셨다면은 그 당장 지금이라도 그 여러분 굿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송강호는 뭐 과학수사하고는 담산 말 그대로 직감에 의존하고 아주 주먹구구식 그 수사를 일삼는 한마디로 낡은 경찰, 낡은 형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반면에 그 연쇄 살인 사건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특파된 그 서형사역의 김상경, 그 서형사는 이른바 과학적 수사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 만남부터 아주 뭐랄까요, 그 좀 갈등 내지 긴장 관계를 그 맺게 되는데 그 긴장과 갈등 관계를 마지막까지 이어가면서 서로 서서히 닮아갑니다. 재미난 것은 닮아가면서 나중에는 김상위 분한 서형사가 바로 송공화가 분한 그 박두만처럼 변해가고요. 변질되어 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송강호가 분한 그 박형사는 그 서형사처럼 오히려 조금은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시대가 개별 인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변화시키는가를 이 영화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에 그 두 형사 캐릭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80년대라는 시대가 얼마나 그 개인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의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 굉장히 뭐랄까요, 씁쓸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영화적 재미 정말 풀풀 넘쳐나죠. 여기서 뭐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뒷담화를 말씀드리면 영화 초반부에 이제 서영사가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그 길을 물어보죠. 어떤 지나가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그 서영사가 쫓아가는 그 시퀀스가 나오죠. 그때 그 어떤 그 박두만이 그 상황을 보고 오해를 하면서 그 서영사를 붕! 서영사를 이제 두 발로 몸으로 날려가지고 두 발로 그 타격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원래 대본에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 송강호 씨가 즉흥적으로 그 현장에서 떠올려서 바로 그 두 발을 날려서 그 김성경 씨를 그 이제 타격을 가했는데 그 때문에 김성경 씨가 삐져가지고 영화 내내 티격태격 했다고 하더군요. 송강호 씨가 직접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두 발 날리기 솜씨는 2000년도 그 김지훈 감독과 함께 만들었던 그 반치광에서의 그 솜씨가 나온 거라고 그 송강호 씨가 말하더군요. 뭐 이거는 뭐 일종의 영화의 어떤 뒷담화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 아는 것도 영화 보기에 재미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자, 이 두 형사 캐릭터의 대립으로 인해서 영화는 끝까지 긴장감을 맛볼 수 있는데 사건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건은 계속 미궁에 빠지죠. 그리고 그 두 형사의 집착도 강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1980년대 후반, 1980년대를 관통했던 한국 사회의 각종 병폐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죠. 자, 여러분, 사실 이 영화는 어떤 부분만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편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전반부의 일정한 장면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장면들, 그 시퀀스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80년대에는 저랬구나. 200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랬다가는 바로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찰들은 뭐 아마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뭐 짐작으로 범인이 아닌데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었고요.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영화는 아주 재미나게 보여주는데 바로 박노식 씨가 분한 그 백광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그 박 형사의 그 취조 과정. 날조를 서슴지 않죠. 그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짜맞추기 위해서 그 백광호, 박노식 분한 백광호를 그냥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 과정이 천연덕스럽게 일어나는데 그 지켜보는 그 영화적인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그 씁쓸함을 그 아마 떨쳐내기는 힘들 겁니다.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80년대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살인의 추억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500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57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고 2003년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뭐 간단히 여러분이 이제 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차례로 살해되었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해결 살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 살인 사건의 특징, 어떤 절차, 뭐 이런 거쳤나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료차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쉽게 뭐 그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출처를 밝혔는데 그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이 살인의 추억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살인의 추억을 보기를 권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최고작입니다. 그 이후에 봉준호 감독이 그 괴물로서 한국 영화사의 최고 흥행작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마더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을 거치면서는 그 다국적 프로젝트인 설국연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2012년 시점에서 봉준호 감독은 네 편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네 편 중에서 최고작이라는 의미가 뭐 이렇게 대단히 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인의 추억은 워낙 중요한 문제작이기 때문에 이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최고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2000년대의 최고 한국 영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의 이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인의 추억을 아마 한국 영화 2000년대 한국 영화 베스트 1으로 뽑을 거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베스트 10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겠는데요. 제가 그 고정면을 쓰는 그 대중음악 전문 사이트인 이즘 IZMCOKR의 시네마 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라는 고정면에 제가 전찬일의 영화 수첩 2000년대 한국 영화 베스트 10을 뽑은 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살인의 추억을 1위로 뽑으면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시대사와 개인사의 환상적 결합. 난 여태 이 영화만큼 치사할 대로 치사하고 파쇼적일 대로 파쇼적이며 남루할 대로 남루했던 1980년대 우리 사회를 실감 넘치게 포착 묘사한 예를 기억하지 못한다. 프랑스의 유명 영화 월간지 가이드 시네마가 그 2000년대 말 그 괴물을 2000년대 세계 영화 4위로 그 선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멀홀랜드 드라이브라는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그 가이드 시네마 같은 세계적인 그 권위와 그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잡지에서 2000년대 최고 영화로 그 괴물을 뽑았다는 건 대단한 평가입니다. 어쨌든 괴물을 뽑았습니다만은 그것은 괴물보다 살인의 추억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데는 별 의견이 없을 거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대중관객의 화답과 비평적 개가라는 점에서나 한국 스릴러 영화의 세장을 열었다는 점 등에서도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의 영화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살인의 추억을 그 2000년대 한국 영화 베스트 10 중에 1위를 뽑으면서 그 선정의 변으로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글쎄요 그 뭐 이게 길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그 이유가 궁색하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뭐 충분히 그 1위로 뽑힐 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재미삼아 뭐 제가 2위에서 10위까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 여러분이 이제 제 이즘 COKR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그 선정의 변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2위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뽑았습니다. 3위 장률 감독의 망종. 장률 감독은 한국계 재중동포 감독입니다. 4위는 또 박찬욱 감독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5위는 이명사 감독의 형사 듀얼리스트. 6위 유하 감독의 비열한 거리. 7위 김지훈 감독의 반치광. 8위 장훈 감독의 영화는 영화다. 9위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10위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실
이 순위에는 여러분이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다른 또 평자들이 뽑으면 저하고는 많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고심의 고심 끝에 뽑은 그 순위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순위와 한번 비교해 보는 재미 어떨까 싶습니다. 2000년대 베스트 10이기 때문에요. 그 2009년까지고요. 2010년도부터는 새로운 순위가 매겨질 텐데 2010년도 최고작인 이창동 감독의 시까지 고려하면 과연 어느 영화가 1위를 차지할 것인가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살인의 추억을 1위를 뽑을 것인가 그 시를 1위를 뽑을 것인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라는 측면에서는 살인의 추억을 뽑을 것 같고요. 시대라기보다는 영화적인 감흥으로 치면 시를 뽑을 것 같은데 이 순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살인의 추억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살인의 추억에 한국 영화 2000년대 베스트 10 중 1위를 뽑을 만큼 열광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비루함과 야만성을 그 어느 영화보다 설득력 있게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영화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리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자료로 제공할 살인의 추억 리뷰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살인의 추억을 평가했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2003년도 이 영화가 선보이고 나서 제가 그 어떤 주간지에 썼던 리뷰인데요. 거기서 저는 그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평가를 했었습니다. 비유적 함의가 물씬 풍기는 제목에서부터 감독의 작품 의도가 명백해진다. 즉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부터가 그렇다는 거죠. 연쇄살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 내지 분위기에 치중하리라는 것이다. 바로 살인을 추억한다라는 제목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화성이라는 실제 지역도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10차례의 끔찍한 연쇄살인도 실은 일종의 영화적 구실에 지나지 않는데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전문가적인 용어를 동원하자면 알프레드 히치콕식 맥거핀 장치에 지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맥거핀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끼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스릴러류의 영화에서 어떤 그 뭐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인 줄 알고 쫓아가 보면 사실은 다른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실마리를 제공해서 미끼로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맥거핀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히치콕 영화에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바로 그 연쇄살인 사건도 히치콕식 그런 맥거핀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건 곧 센세셔널리즘, 이른바 선정주의죠. 센세셔널리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수한 실화 사건을 통해서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보다 보편적인 주제를 설파하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영화는 그랬죠. 1980년대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2000년대 당시 영화가 만들어진 당시에 우리 시대의 야만성과 비겁함을 어쩌면은 그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역설하고 싶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봉준호 감독은 그 이후로도 뭐 괴물 그렇죠? 또 마다를 통해서도 계속 시대성을 그 간접적으로든 뭐 직접적으로든 항상 그 드러내는데요. 그 점에서 봉준호 감독이 대한민국의 어떤 감독보다 사회적인 의식이 강한 감독이라 우리가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살인의 추억은 사건의 시대성, 사회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그 점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요 정도로 그 살인의 추억을 통한 80년대에 들여다보기를 하고요. 2강에서
또 그 영화 속의 80년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